좋아하세요? 지금 오늘 밖에서 은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. 해도 안 떴는데 편의점 앞에서 캔디봉 들고 서 있는 은스들을 봤어요. 그래서 밥 사주고 싶었어요, 진짜. 너무 진짜 이 새벽에 얼마나 힘든데 나 응원해 주려고 은스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감동 세게 받았습니다. 근데 우리 오늘 산옥에 오는 팬들은 노래 최초로 듣는 거다요. 의미가 있다고. 제 평생 단 한 번도 다래끼가 난 적이 없는데 하필 어제부터 다래끼가 나더니 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목은 아닌가 봐요. 왜냐면 나 진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. 한 3월부터 약간 좀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서 적응이 돼서 괜찮다고 느끼는데 이게 한계가 있나 봐요. 끝났나 봐요. 저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라는. 우리 팬들은 진심으로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? 진짜 자기 마음속에 진심으로. 이 머리 탈색하고 나서부터 제가 좀 닦는 거에 꽂혀가지고. 맞죠? 그냥 이쁘더라고요. 닦는 게 잘 보이고 이 결이. 진짜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. 저는 떠납니다. 막차 탔거든요. 오늘 양갈래. 두분이 어떠신가요? 네, 혼자 이렇게 무대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원스랑 오랜만에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네, 그럼 나연 씨의 솔로 데뷔곡이죠? 팝! 어떤 잤죠 그래도. 오늘 더 못 잘 것 같아요. 오늘 오랜만에 진짜 원스 음악방송에서 가서 진짜 좋았어요. 리허설을 할 때 진짜 알죠? 카메라도 못 보고 막 너무 그냥 민망했어. 기대에 차있는 그 눈빛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. 왜냐면 그 많은 원스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. 이걸 듣지도 못했고 그게 조금 민망하더라고. 왜냐면 떨리진 않았어요. 근데 너무 웃기고 민망해가지고. 나는 그 엔딩 포즈 유지하는 거 진짜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. 뭔가 못하겠어요. 근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, 못하겠어요. 움직여야 돼.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. 프로 아이돌. 네, 어쨌든 원스 봐서 좋았죠. 원스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좋아하는 것 같아요, 원스들. 그래도 되게 좋대요. 오랜만에 공방이어가지고. 이번에만 아, 고우 당했네. 저게 뭐야?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요. 비하인드는 뭐의 모가 마지막 아닌가요? 알켄스. 2년 만에 비하인드. 네. 저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14시간째 있거든요. 라면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앨범에 사인도 하고 뭐 멘트도 쓰고 사진도 좀 찍었다가 멍 때렸다가 여기 다른 아티스트분들 무대 구경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
산시에 공개됐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? 아 그때 라면 먹었어요. 원스 반응 확인했어요? 확인했죠. 저 한 1시 20분? 30분쯤에 원스의 반응을 이렇게 찾아봤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뭔가 엄청 새롭다기보다 그 원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너무 너무 이제 오랜만이어가지고 그 노래도 나오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반응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원스 저는 이제 원스 지금 밖에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원스를 만나러 한번 가보기도. 아 근데 이 말하는 거 좀 떨리긴 해. 아, 뮤직뱅크 워크숍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일. 바로 올라오세요. 역시 신입사원 나연 씨와 얘기 나눠볼까요?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토익 나연입니다. 네 혼자 하는 무대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원스랑 함께하는 활동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 그럼 나연 씨의 수록 기억에 남는 응원이 있으신가요? 네 멤버들이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줬는데 굉장히 기대가. 뮤직 큐. 여기에다가 기대어 왜 돼? 기대어 왜 돼요? 이미 보내줬는데 진짜. 아 진짜 한 번도 안 틀리다가 갑자기 무슨 커피차를 왜 기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팬들이 좀 눈에 보여가지고 그게 되게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혼자 하면서 뭔가 다 같이 하는 이런 팬 있는 음악 방송도 좀 상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. 엄청 고마워요. 오늘 엄청 새벽이었는데 또 와주고. 그리고 오늘 원스뿐만 아니라 저희 생방에 계신 다른 팬덤 여러분들도 되게 호응 잘해주셔가지고 조금 덜 민망했어요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해요.
저는 지금 기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쇼케이스를 하러 왔는데요. 지금 리허설을 마치고 왔습니다. 언제 마지막이었지? 나 기억나는 게 팬시 이런 건데? 사실 이게 무대보다 더 긴장되거든요. 진짜 이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몇 시간이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진지한 모드를 장착해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... 어머! 네! 나 실물이 더 난 것 같아.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. 되게... 아니에요? 이렇게 생겼어요, 저? 아니, 실물이 낫지.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... 내려나는 광대. 아니 나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아요 여러분. 아닌가? 나 그렇게 동그랗지는 않아요. 여기 조금 그래 얼마나 갸름해. V인데 손이 이렇게 있다고요? 내 얼굴형이 그 화면에 예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있다고. 나 이렇게 턱선 지금 완전 있다고.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. 동그랗게 나오는 건 다 그렇게 된 거야. 뭔가 그런 알죠? 그 착시 현장. 현장? 착시의 현장입니다. 착시 현장. 그렇죠. 꽤 매력이 나는 거야 이게. 그러니까 매력이잖아요. 저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.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오해할까 봐. 네 그렇습니다. 안녕. 오늘 뭐지? 열정적이었던 현장이 다 끝난 후에 약간 지친 이 날 아 그런 분위기구나 지금은. 금방 쉽지 않더라. 나 진짜 거의 먹셨어 지금. 나 엄청 먹셨어. 사랑해요 인기로. 3시에 산옥을 하고 바로 누워서 자다가 나온 상태입니다. 아주 멀쩡하죠? 저는 좀 잘 유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생방에도 원스가 조금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나 인터뷰할 때랑 생방 무대 올라갈 때 원스한테 인사할 거예요. 그리고 오늘 그 챌린지가 올라왔거든요? 우리 원스가 챌린지를 너무 원하니까 제가 스태프분들이랑 찍었어요.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. 섭외가 쉽지 않았다고요 여러분. 모두 다 그렇게 쉽게 섭외된 게 아닙니다. 정말 어렵게 섭외하신 분들이고요. 그 영상이 오늘 올라와가지고 저희 대기실에서는 그게 엄청난 화제거리입니다. 그쵸? 여기 그 화제서 조회수 지금 1분에 한 번씩 보고 지금 현재 6월 26일 일요일 3시 11분
499만? 스타트! 챌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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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보적이네. 독보적이래. 사이가 독보적이래. 독보적이네요. 이제 거의 지금 5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. 그렇답니다, 여러분.